호세아서 8장 8절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침으로 말미암아 쇠약이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이 회개를 기다리는 때에 왜 회개를 기다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와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진노와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도다라고 말해요. 이미 삼켜졌은즉 이 말은 이미 심판이 내려지기로 작정되었은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삼켜지도록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값을 주고 아스르하고 침묵하고 값을 주고 애굽하고 친교를 했어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왕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율법을 따라서 고기를 제물로 드렸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라. 그 죄가 씻겨지지 않았으니까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라는 왕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처럼 악을 행하진 않았지만 그 호세아가 악을 행하였어요. 열왕기 하 17장 3절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종이 되게 했어요. 호세아가 애굽하고 친분을 갖고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했죠. 그러고 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고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가가지고 고산강가에 있는 할랄과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경외함으로써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들을 끌어가게 하는 자들로 세움을 입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아래 종되었던 자들을 그 죄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다 쫓아내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 쫓아냈느냐는 거예요. 다 못 박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쫓아내고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신이라고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풍요의 신이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나를 부요하게 할 것이라고 나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신 아래 외투를 왜 탐냈어요? 외투를 걸치고 싶어서 훔친 거잖아요. 그걸 입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되고 싶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구하고 있어. 그렇다면 죄와 허물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짊어지고 있고 그 나라와 의는 구하고 있어. 그래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여겨주실까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은 자예요. 그 나라와 의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통과한 자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내 입이 구한다고 내 마음이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서 그분의 의를 따라 나도 의의 길을 가고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사는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입으로만 찾고 마음으로만 원하는 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그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의를 얼만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십자가에 죽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만 가지 율법을 주었다 그랬어요. 위대하고 거룩한 율법을 주었다. 이것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 내가 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천대 이르는 복을 줄 텐데 그것을 오히려 버리고 따라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한 이방 사람의 풍습과 규례를 이스라엘이 지켰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16절에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이스라엘이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그 앞에서 내쫓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만든 가나안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이들이 각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아수르로 끌려갔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즐겨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려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릇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끌려간 이스라엘이 즐겁게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홀로 외톨이 된 자를 같이 되었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회개하여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요. 정결하게 하는 셈인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는 허물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위에 속한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하게 됐어요. 14절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 견고한 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모퉁이돌, 기초돌이에요. 사도와 선지자가들이 먼저 터가 되어진 게 에베소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온 땅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 나라에 먼저 속해라 이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네가 죽고 의에 속해라 거룩한 나라에 속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되어 나와서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직분들을 주고 있는데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은 버려야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삶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진 것처럼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 우리에게 한 말씀인 것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들은 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그러면서 병사가 어떤 자인가를 쭉 설명하죠. 병사로 복무를 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자 일한다는 거예요. 또 경계하는 자는 법을 떠나서 자기 임의로 경계하는 자 없다는 거죠. 수고를 하더라도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냐?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도 그걸 위해서 줬는데 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아수라 화친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산당에서 우상을 세워서 섬기고 율법은 지킨다고 만 가지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규례들을 따라서 섬김으로 인해서 마지막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경관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이웃 나라로부터 많은 자재들을 갖다가 화려하게 집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내 안에 칠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서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가 쫓다가 말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죄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어 쫓았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내어 쫓임을 받은 게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쥐어쥐어 한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이미 저들을 삼켜버리게 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아수르를 일으켜서 삼켜버리게 하겠다는 거죠. 왜 3개월 동안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게 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여호와를 부르짖기만 했다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옮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 한 것은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가올 재앙에서부터 건지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구원을 구하고 찾고 해야 될 때입니다. 나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구원 받아야 되고 주위에 보이는 영혼들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거룩함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미 삼켜졌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도록 정해져 있는 상태
이지만 아버지 이것을 왜 먼저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고 참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었음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들이 정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즐겨 쓰지 못할 그릇으로 쓰임받을 자가 되었으나 아버지 정말 저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참으로 애굽에 다시 보내진 자 같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가 되었고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인 자가 되었으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고자 원하시는 그 재앙에서부터 돌이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저희들이 이미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미 그 피로 다 사여 주시고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서 귀한 그릇으로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은 자로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대로 살면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또한 그것을 가르쳐 저들도 지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또 정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의의 군사로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단 한 분 우리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